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하루 새 2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. 가자지구 당국은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측 공습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인 187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2만 1,50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약 1%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. 부상자 수는 312명 증가해 5만 6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